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면서 더위가 좀처럼 물러갈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럼에도 하루하루 또 일과 생활은 계속돼야겠죠. 한 달쯤 여행을 떠나면 얼마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김없이 또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들과 함께 또 편안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더위를 피해서 가까운 바다로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붐비는 해수욕장에서 행복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해운대에서 해수욕장 주의사항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무래도 또 좋은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다양한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해운대 해수욕장의 명암과 또 깊숙한 부분까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기억만 가득해야 할 여름 휴가. 그러나 즐거운 피서를 두렵게 하는 것 바로 불법 촬영과 몰래카메라가 아닐까 하는데요. 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불법 촬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이는 거 없으세요? 신경 쓰이죠. 괜히 막 누가 막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혹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요즘 사회적 이슈도 이슈인지라 좀 신경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공중 화장실 가면은 진짜 구멍이 왜 있는지 모를 구멍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휴지를 막아놓고 요즘은 막 나사로 십자 못으로 된 카메라도 많다 해서 막 괜히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순찰 중인 경찰분들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팀장님 지금 몰래카메라 순찰 중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 좀 따라왔는데요. 예. 어떤 식으로 순찰을 이렇게 하시나요? 하루에 2회가량으로 그 전파 탐지기를 이용해가지고 공중 화장실에 혹시나 그 몰카가 설치되어 있는지 작년 경우에는 한 13건 정도의 적발이 있었고요. 올해는 이제 외국인이 비키니를 입고 있는 여성 찍는 경우가 1회 있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은 몰래카메라의 표적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예 저희 그 화장실 안에 그 몰래카메라 탐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몰래카메라가 탐지가 되면 뭐 이렇게 다른가요? 몰래카메라 설치돼 있을 시에 여기 감지하면 그 진동이 울려서 감지가 됩니다. 보통은 여기 문 여기 뒤쪽 보시면 이쪽 부분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거나 그냥 구멍 뚫린 부분에 이런 나사 같은 거 예, 이런 데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화장실까지 다 구석구석 칸마다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예, 매일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물놀이에서의 안전 문제도 짚어봤습니다. 부산의 대표 해수욕장인 만큼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역시나 많았는데요. 안전한 물놀이,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방금 부시는 거예요? 오망 11시 방향에 보면 저기요? 네, 수영객이 1차 안전망 근처에 가 있어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이제 위험하다 싶으면 저희가 미리 네. 구조활동이나 응급 상황에서도 사건에 좀 경중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가장 이제 큰 상황, 대한류 발생 사항이 이제 가장 위험한 사항이 되겠고요. 미세계 입장에서는 이한류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이제 힘이 듭니다. 네. 힘이 들어서 지금처럼 일상적인 파도는 안으로 이렇게 들어 해변 쪽으로 오지만은 이한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물이 해안 쪽으로 바로 휩쓸려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 그 부분에 있던 수영을 하시던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대로 먼 바다로 이렇게 떠내려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위험하답니다. 수영을 이제 잘 하시는 분들도 물이 자기 정면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정면으로 자꾸 헤엄을 쳐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안 되고 항상 그 45도나 90도 방향 옆으로 이렇게 헤엄쳐서 이렇게 안전하게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6시 해수욕장의 입욕이 금지되는 시간인데요. 파라솔을 벗자 남겨진 쓰레기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백사장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 이렇게 버리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고충 또한 많았는데요. 바닷가에서 이제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뭐 치킨 같은 이런 종류들의 세력이나, 그렇지 안 그러면 뭐 과자 봉지 같은 거, 음료수, 이제 음료수병,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하루에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나오나요? 대략 한 2톤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에요? 예, 하루에 2톤. 그 새벽에는 예, 2톤도 더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운대 해수욕장 곳곳에는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관광지도 가보시면은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다 집으로 들고 가게 돼 있는데 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은 하다못해 백사장에 쓰레기는 버리지 마시고 그래도 쓰레기통에 넣어 주셨기만 해도 이제 저희가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해수욕장에서의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주행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목줄 착용이나 배변 처리 문제는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해수욕장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해수욕장을 둘러보면 금연구역에 버젓이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버려진 담배꽁초에 눈살까지 찌푸려졌습니다. 해운대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5분 정도 해운대 해수욕장 이 해변을 걸으면서 담배꽁초를 좀 주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혹시 불법인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여기서 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에 대해서 팻말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뒷정리만 잘하면 잘 된다고 뭐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몰랐습니다. 담아내를 수놓는 낭만적인 불꽃놀이. 하지만 이 또한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기 폭죽 혹시 금지인 거 알고 계세요? 아, 몰랐는데 네, 많이 하고 하니까 당연히 팔아도 그냥 같이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죠. 이게 따로 단속이 하거나 그런 건 몰랐어요. 불꽃놀이가 적발되면 1회에 3만 원, 2회에 5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근 편의점에서는 불꽃놀이 용품을 팔고 있었는데요. 백사장에서의 판매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있지만 백사장을 벗어나면 단속이 어렵다는 모순도 있습니다. 추억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더 우선인데요. 아이를 가진 앞으로도 좀 어떠세요? 가까이 가긴 좀 불안하죠. 어떤 게요? 애는 좋아하는데 화상을 입을까 봐 가까이 가면 불꽃이 태가지고 화상 입을까 봐 조금 겁이 나요. 낮에는 즐거운 물놀이, 밤에는 낭만이 있는 해운대의 해수욕장. 시장만큼 마지막까지 즐거운 여름 휴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수욕장의 주의사항들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해수욕장은 금연구역입니다. 또 대부분의 해수욕장에서 폭죽은 금지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불법 촬영,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촬영하는 사람, 유포하는 사람, 또 이 다운받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사회에서 이 불법 촬영은 꼭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장소 한 곳을 추천해드릴까 합니다. 시원한 얼음과 스피드가 있는 곳,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비행기면 비행기, 말이면 말. 생애 첫 경험에도 척척 해내던 리포터이기에 고민 없이 다음 촬영지 앞에 섰습니다. 더워 더워. 여름은 여름이에요.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타는 제가 오늘 이곳에서 더위를 피할 방법을 찾아볼까 하는데 못하는 게 없는 저 박지선이 이 여름을 꽁꽁 얼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시죠. 따라라. 스피드와 스릴을 즐기기에 딱 좋은 장소죠. 바로 실내 빙상장인데요. 여름엔 시원하게 땀 흘릴 수 있는 스포츠 공간으로도 사랑받는 빙상장. 얼음나라 정복에 함께 하시죠. 이곳은 광주의 유일한 실내 빙상장인데요. 지난 1997년에 문을 열었으니 20년이 넘는 세월 사시사철 얼음이 얼어있는 시원한 곳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등이 딱 시원해지네. 안녕하세요.
야. 제가 아주 여름을 꽁꽁 얼려버리겠다고 하고 왔는데, 아니 광주에 빙상장이 있다는 소식은 들었어도 제가 직접 찾아온 건 처음이거든요. 어, 오늘 그래요? 네, 여기서 어떤 것들을 좀 즐길 수 있나요? 네, 피겨, 스피드, 쇼트 이런 걸 즐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강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등록을 하든가 1일로 오셔가지고 또 우리 같이 체험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리포터님도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게요, 일단은. 아, 그쵸. 뭐, 백문이 네. 불여일견. 네. 뭐 아무리 물어봤자, 저 보는 게 낫겠죠? 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이쪽으로 가실게요. 오, 어머, 빙상장 문은 또 철문이야, 이거. 그렇죠. 네. 아, 이거. 오! 흥하시죠? 야, 진짜 저기서 피겨도 하고, 네. 스케이팅. 와, 진짜 잘 탄다. 네. 어, 좀 보고만 있자니. 또 제가 발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아, 네, 저 못하는 게 없어요. 오. 저는 좀 뭘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아, 이렇게 딱 보니까 피겨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피겨를 먼저 추천할게요. 어머, 왜요, 왜요, 왜요? 일단 아름다우시잖아요. 어머, 제가 또 이 피겨의 춤선과 굉장히 잘 어울리죠. 오. 어머, 그러면 이 추천을 받아서 제가 그러면 피겨 스케이팅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겨 도전! 헬멧과 장갑, 스케이트화까지 갖추고 우기양양 빙상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얼음이 아주 많이 미끄럽다는 사실을 망각한 섣부른 도전. 웃기지만 슬픈 모습 바로 저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제가 사실 스케이트 못해요. 여러 번 타봤는데 실력이 늘지가 않더라고요. 아유. 김연아도 다 이런 시절이 있던 겁니다. 아유, 뭐 김연아가 처음부터 잘 탔나? 이런 제 모습이 영 딱해 보였는지 아이들이 구원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떻게든 코치님 앞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있어 천만 다행인데, 양손을 포박당하듯 끌려가는 모양새라니. 끄는 아이도 끌려가는 저도 자유롭지 못한 얼음 위. 결국은 맨벽에 헤딩! 일부러 그랬지? 아니야! 그래서 잘 오시네요. 애들이 잘 밀어가지고 잘 이끌어줬어요. 아니 제가 사실 여름도 꽁꽁 얼려버리겠다, 그리고 또 이제 광주에 김연아를 꿈꾸며 왔는데 제가 사실 스케이트를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스케이트의 기본부터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안전하게 넘어지기부터 한 발씩 들어 중심 잡고 제자리 서기, 앞으로 나아가는 기술 항아리까지 서툴지만 그래도 나름 기초 익히기에 성공. 아, 한 바퀴 돌았으니까 나름 또 이제 피겨 욕심이 좀 생기는데 네. 배울 수 있는 동작 하나 없을까요? 이제 아까 항아리 이제 기본적인 동작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가는 거. 이제 밀고 모으고 그다음에 스핑. 마음은 이미 김연아. 하지만 너무도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네요. 스케이트와의 몸을 맡기고 불안불안 엉금엉금 걸음마를 떼어봅니다. 불안정한 스핀 자세, 그래도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마무리는 중요하죠. 이것이 박지선 스타일, 몸개그로 완성. 피겨스케이트를 접한 첫날, 제가 이 정도 수준을 바랬다면 이 친구들에게 너무도 미안한 일이겠죠? 수많은 시간 돌고 뛰고 연습해왔을 꿈나무들에게 잠시 웃음을 선사한 것이에요. 김연아 저리 가라네. 와! 야, 선풍기보다 빠른 속도. 강풍이네, 강풍. 와, 어머, 진짜 기특해 죽겠어. 어쩜 이렇게 잘해. 어린 피겨 요정 따라잡게 하느라 열심히 폴짝폴짝. 그래도 얼음 위에 섰으니 스핀이라는 것도 해보겠다는 제 시도가 아이들에겐 자꾸 코미디로 보이나 봅니다. 어때, 언니 잘 돌지? 네! 하지만 언니에게 보여주겠다는 피겨 공연에선 우습기 싹 가진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유연한 동작에 속도감 넘치는 스핀, 시원시원 점프까지 마치 동계올림픽 현장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맞춰서 한 마리에 백조처럼 움직였는데 언니가 너무 반했는데, 언니 원래 피겨 선수가 좀 꿈이었거든. 아니 어떻게 좀 비법을 전수해 줄 수 없을까? 저희가 좀 노력해서 한 건데 웬 이유로 되겠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어우,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제가 쉽게 빼앗아 올 순 없으니까. 그럼 언니가 라면 살 돈 준비되어 있는데, 아, 어떻게 라면 좀 먹으면서 언니한테 비법을 좀 알려줄 수 없을까? 아, 정말 좋아요. 어, 언니 라면 사줄게. 좀 알려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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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기절은 몸을 풀어주는 건 역시 군것질. 뜨거운 라면 국물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피겨꿈나무들 역시 수많은 나날 라면 국물을 삼키며 꿈을 키워왔답니다. 지금 배운 친구들은 보통 어느 정도나 배운 거야? 저는 2년. 2년? 그럼 여기서 제일 오래 배운 사람은 몇 년? 몇 년? 4년만. 몇 살이십니까? 6학년이면 13살인데 4년 반 정도 배웠다라고 하면 뭘 보고 그런 피겨스케이팅을 배우고 싶다고 그랬어? 야, 역시 김연아, 모두 우리 어린이들에게 피겨의 그 꿈을 심어줬다는 김연아 선수. 오늘 언니 좀 알려줄 거야? 네. 언니도 우리 친구들처럼 나를 수 있을까? 네. 오랜 6시간 하세요. 6시간? 하루에 6시간. 하루에 6시간 그거 얼마나? 2년? 2년 정도, 하루에 6시간 정도 항상 투자를 해야지만 친구들처럼 날 수 있다. 너희들은 꿈을 위해서 달리고 이 언니는 라면 먹고 미친 듯이 저 빙판장을 좀 달려보도록 할게요. 다른 걸로. 먹자, 먹자. I must confess. 라면으로 배를 채우고 미친 듯이 달리겠다며 다시 발을 올려놓은 빙상장. 현실은 늘 말과 다릅니다. 겨우 걸음마 뗐더니. 아니, 아까 전에 피겨를 배워보겠다고 나섰는데, 아, 그때는 이제 조금 동작은 못해도 이제 좀 달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스피드에 도전을 해보자고서 왔는데, 따당! 날이 이렇게 달라서! 야, 왜냐면 피겨는 마찰력을 이용해서 점프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착지를 했을 때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겨는 날 면이 되게 두껍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 이렇게 얼음 위에서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편해요. 근데 스피드나 쇼트 같은 경우는 날이 얇아야 그 스피드를 내는데 가장 적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힘드실 거예요. 정말 피겨스케이트와 다른 느낌. 날이 얇으니 중심 잡기 더 어렵고 몸을 낮춰 하체의 힘으로 균형을 잡아 스텝을 떼는데 어지간한 근력으로는 버텨내기 어렵겠더라고요. 와, 진짜 국가대표는 괜히 그냥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와, 진짜 이 자세 하나하나, 걸음마 하나하나부터 온 힘을 다 써야 돼요. 와,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 빠른 스피드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강한 체력이 요구되어지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왔을까요? 감탄에 이은 반가운 이 장면, 쇼트트랙 엉덩이 밀어주기. 이 동작이 재미있어 쇼트트랙을 시작했다는 이도 많답니다. 예! 여러분, 더위를 날린 데는 이렇게 시원하게 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7.8기의 정신만큼은 제대로 배웁니다. 아, 근데 이거 쇼트트랙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한 2-3년 된 것 같아요. 2-3년. 하면서 어려운 점 없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쇼트트랙 계속하는 그 이유는? 꿈이 있으셔서? 네, 꿈이 있으니까. 꿈이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돼서 메달 따는 게 꿈이에요. 미래 금메달을 땄을 본인에게 영상 메시지. 너에게 이런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너는 비로소 금메달을 쥐게 되었구나. 기특하다. 그 시기 잘 이겨내라고. 지효야, 너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다 이겨내면서 열심히 하자. 화이팅! 금메달 딴 거 축하한다 그래요. 금메달 딴 거 축하한다. 동계 스포츠 기반이 다소 약한 것이 우리 지역의 현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꿈나무들이 미래를 향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얼음을 달리는 재미있는 놀이터이자 시원하게 땀나는 운동장. 여름엔 실내 빙상장만한 천국 어디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마무리 장면도 아주 시원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야, 여러분 진짜 달리는 것만 봐도 속이 싹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위를 날리고 싶다면 저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미래의 메달리스트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곳 빙상장을 다녀왔습니다. 보는 저까지 다 시원해지는 것 같았는데요. 저도 깜빡 잊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 포항에도 빙상장이 있잖아요. 더위를 피할 곳으로 물놀이장도 좋지만 또 시원하게 얼음 위를 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만나볼 소식은요. 여름철 해변에서 펼쳐지는 대표 스포츠, 바로 비치발리볼입니다. 비치발리볼 세계대회가 대구에서 펼쳐졌다고 합니다. 바다가 없는 대구에서 어떻게 비치발리볼 대회가 펼쳐졌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으로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작렬하는 태양 아래 눈부신 모래 위에서 펼쳐지는 팡팡 터지는 매력 여름 스포츠 비치발리볼이 대구에서 열립니다. 대구에서 비치발리볼 대회를 한다고요? 이 더운데 운동이 경기가 되나 엄마? 대구에 바다도 없는데 비치발리볼을 한다고요? 어허, 의심 가는 사람들 모두 다 대구 수성모스로 집어! 내륙도시 대구에서 펼쳐지는 2018 비치발리볼 월드투어! 비치발리볼 재밌어요! 대박 대구예요! 대구 여름밤을 뜨겁게 달궜던 이색 스포츠 비치발리볼. 선수와 관객 모두가 즐긴 그 열정적이고 화끈했던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고고고! 더위로 둘째라며 서러울 도시 대구. 이 후끈한 무더위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바로 수성못. 공을 팡팡 때리는 것만 봐도 제 스트레스도 막 팡팡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바닷가에 온 것처럼 좀 시원함을 느끼고 싶어서 비치발리볼 경기 보러 왔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법. 대구 시민들의 쉼터이자 휴식처인 수성못에 비치발리볼 선수들이 떴다. 내륙 도시에서 비치발리볼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라. 수성못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도심을 바다로 바꿔서 그러기 위해서는 비치, 발리볼 이것을 우리 지역으로 도입해서 모래튀김, 또 숨소리, 스파이크 이런 것을 통해서 잠시 더위를 잊어보는 것 이것이 이번 대회의 취지입니다. 12개국 16개 팀이 참여한 이번 경기는 무려 대구에서 4회째, 수성못에서는 두 번째로 열렸다는데 러시아, 오스트리아, 홍콩, 한국 등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나흘간 멋진 경기를 펼쳐나간다. 결승전 진출을 위한 예선전이 한창인데 어떻게 대구에서 경기는 할 만한가요? We really like it here. It's beautiful. Everyone is so friendly. But it's really hot. It's not so hot in Austria, but it's beach volleyball, so it's nice that it's hot weather. And it's really a great location. And yeah, as I said, everyone is so friendly and helps us if we need stuff. And we really enjoy playing here. I love beach volleyball is because the view is so nice with the sun, nice beach, and sexy players. Yeah. 외국 선수들도 힘겨워하는 대구의 뜨거운 태양. 우리나라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 세계적인 팀과 함께하는 매 경기마다 전투력 상승. 관중들의 응원에 더더욱 힘을 내본다. 확실히 유럽권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아시아권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실력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 도쿄 월드컵 포인트를 두고 벌어지는 이번 비치발리볼 대회. 그렇게 모든 선수들이 공에 집중 또 집중. 완벽한 플레이를 위해 힘쓰는데 비치발리볼 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스포츠 배구. 어떤 점이 다를까? 일단 실내에서 하는 배구는 6명이 해서 볼을 다이는 횟수가 적은데 이건 저 아니면 상대방이니까 볼을 만지는 횟수가 많아서 훨씬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선수는 단 2명. 3세트에 21점을 먼저 따내야 이기는 비치발리볼은 서브를 시작해서 토스, 그리고 강력한 스파이크까지 배구와 같은 듯 다른 매력을 뽐내는데 공격과 수비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선수들 간의 치밀한 의사소통은 물론 강한 점프력도 필수.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들 간의 팀워크다. 비치발리볼 같은 경우 2인제로 하는데 체력 소모도 많고 힘들 텐데 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좀 활기차는 모습이 좀 좋아 보여요. 진짜 해변에 온 것처럼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뜨거웠던 햇빛이 물러간 자리에 하나 둘 관객들이 모여들고 2018 FVB 대구 비치발볼 월드투어 개회를 선언합니다.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등장하는 세계적인 선수들, 그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이벤트도 마련됐다는데, 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건 선수들이 직접 건네는 배구공, 공 하나로 모두들 웃음꽃이 피어난다. 이번 대회의 관람 포인트, 바로 어둑해진 밤에도 경기가 계속된다는 것. 밝은 조명 속 선수들의 열띤 경기에 관객들도 자리를 뜨지 못하는데. Oh, 여름밤이 시원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여름밤 비치 발리볼과 함께 즐길 부대 행사 또한 다양했다. 경기가 열리는 4일 동안 버스킹 공연과 프리마켓,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또 참여하는 축제로 인기를 끌었다는데. 뭐 스포츠 경기도 있고 공연도 하고 또 먹을 것들이 또 많이 풍부하게 있어서 되게 즐거운 때라서 많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흥과 음식이 있는 곳에 이것이 빠질 수 없다. 바로 맥주. 함께 진행된 맥주 축제로 즐거움은 두 배. 저 맥주 진짜 맛있어. 우리 수성 뭐 너무 덥다. 근데 맥주 시원하다. Very good. 비치발리볼도 있고 비어 축제도 하고 하니까 먹을 것도 너무 많고 볼 것도 너무 많고 해서 가족들이랑 왔는데 너무 보기 좋아요. 놀기도 너무 좋고. 대구 최고! 네, 진짜 대구 최고예요. 시민들이 즐길 때도 경기는 계속된다. 최종 네 팀의 준결승전을 거쳐 드디어 2018 FIBB 대구 비치발리볼 월드투어 대망의 결승전 경기, 호주와 오스트리아 선수들이 진출을 해 있는데요. 결승전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자, 2단으로 가볍게 결승전 경기답게 팽팽한 시합을 이어가는 두 팀. 호주, 오스트리아 두 팀 모두 쉽게 점수를 내주지 않는데 그 덕에 관객들도 보는 재미 쏠쏠. 나이스 리십 앤 터키 공격. 자, 요걸 또 받아내네요. 나이스 디그 앤 스파이크 살려놨고요. 자, 어떤 공격이 뒤따르지 뒤로 제치면서. 자, 메가릴리 터키 성공입니다. 마지막까지 점수를 따낸 호주 선수들이 결국 올해의 우승을 가져갔다.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는 선수들, 그 우승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죠. We're really really happy and stoked that we put in the really hard work and we're rewarded with what we like came here for. So yeah. Yeah.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낸 시민들이 함께한 대회가 모두 막을 내렸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도심 속에서 이 특히 더운 날씨에 이런 걸 볼 수 있는 저 대구 시민이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대구 비치 발리볼 사랑해요. 비치 발리볼 사랑해요. 뜨거운 대구에서 펼쳐진 진짜 핫한 스포츠 비치 발리볼.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보는 이들의 감동과 즐거움도 두 배가 되었다. 멋진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 우리 내년에도 꼭 만나요. 네,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열정과 땀방울로 보는 이들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스포츠 연이어 만나봤습니다. 전국시대가 준비한 이번 소식은요. 언제 가도 늘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는 정겨움과 볼거리로 우리를 반겨주는 곳이죠. 바로 전통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대간호, 오늘은 전남 광양장으로 초대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기분 좋게 전남 광양장 전격 공개. 근심 걱정 뭐 다 팔아요. 콩나물 없는 음식 다 팔아요. 언니, 언니야 이리 와봐. 맨 먼저 반겨주는 건 갱조개, 제첩. 가슴 지강에서 막 이 제첩이 나는 줄 알았네. 서포나무가 지혜관에서부터 일부 야답살 때부터 잡았지. 인물 갱물이 우리 흔디가 영원히 있어. 인물도
물도 내려가고 또 바닷물도 올라오고 그런 데가 있어요. 시작부터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가 정겹다. 우리 옥수수 많이 팝니다. 아주 옥수수로 팔아요. 맛도 아주 옥수수로 좋아요. 푹 적어 잡숴봐. 겨울에 나온 거 좋아. 요새 거는 못 안 입어. 다음에 가라고 겨울에 나온 거 좋지. 요새 거는 엄마들 거 요래. 손수 농사 지어 갖고 나온 제철 물건들이 한 소쿠리. 철라서 이번 게 약을 치면 이 때깔이 예쁜데. 아니 왈 쌉니까? 아니 그냥 이물이 안 좋게 없이 불라고. 집에서 갖고 와놓은 게 조금이 갖고 왔는데 하나 풀었어. 한담 풀었어. 칙칙. 이쁘라고 쏴졌잖아. 호박은 제대로 생겼구만. 아니 호박은 누구 닮았는데 이리 예쁩니까? 날 닮았어. 암시롱 않게 농담도 잘해. 광양장날 끝다리 1일 6일.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질러 오시오이. 어디서 왔어요? 아, 진주에서 왔습니다. 진주에서 왔네. 예. 아이가 여기랑 와서 우리 사진 찍으러 올라왔네. 나 30년 전에 중앙시장 몇 번 많이 다녔는데 그때 긴팔로 갔다, 긴팔로. 행천까지는 갔나, 행천. 바로 토마토 이거, 빗겨가, 오이랑. 이거 그까지 갔어. 아, 남해까지 갔잖아. 아, 남해는 참게 잡으러 가갖고 간첩이라고 잡고 간첩이라고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 그 박정희 사람 또를 보고 간게 또를. 아, 그게 지금 신발을 또 간첩들 신고 댕긴 검은 거 그걸 몰라. 신었어. 뭘들한게 참게를 몰라. 참게도 모르고 간첩이라고 신고해갖고 파출소에서 신세 졌어. 하루 저녁 신세 졌어. 60-70년대 심심찮게 볼 수 있었던 그때 그 시절 살벌한 추억이다. 점포 100개, 노점 400개, 광양 최대 5일장. 근심 걱정 있단가? 여짝 좀 앉았다 가보쇼. 한평 사주풀이다. 33살짜리가 참 좋네요. 얘가 3월달이라 1회 중천원이 금옥인만당이라 앞이 밝아지고 재수고. 그때는 여기가 서울에. 근데 나이 들어갈수록 말을 안 들어. 꽃이 시들어지는 게 꽃이가 안 살아나. 이대로 가도 된다. 그 시기 나왔고. 앞이 밝아지고 재수고. 부모들 좀 맛있게 선물 한 번 받아. 부모 아들을 봤을 때 선물 한 번 받아. 그나저나 어째. 날이 얄궂이네. 금세 목구름이 자욱하다. 이를 웃자 쓸까나. 비온다. 비올라고 그래. 싸게 싸게 천막 칠한 게. 밑에다가 깻매서 위에는 못 가겠네. 응? 알았어. 잡댕겨. 자, 잡아다녀봐. 이제. 자, 잡아다녀 이제. 내가 똑똑해. 어찌 거냐. 비가 온 데서 이때니 벗어났다가 이제 또 치는. 벗어났다. 상수를 안 사가네. 아, 지금부터 나와요. 어저께 탔지 이제. 어저께 탔지. 여기 있어. 내가 낳은 게 맛있어. 요새는 그게 제일 맛있어. 방아 쌍벽을 이루는 토속 향신료. 알싸한 제피다. 맞아.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도 말투도 다르지만 은근히 닮은 점도 많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게 두 마리가 3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너스를 내가 두 마리 넣어서 어머니한테 3만을 드릴 거라. 문어가 제철이고 이제 모든 것은 다 들어갈 철이라. 왜 그러냐면은 낙지는 금옥이잖아요. 못 잡아. 낙지도 금옥이가 있습니까? 라지요, 라지요. 모든 거가 다 금옥이라 살라내야 되니까. 그런데 세사와 경남에선 보기 드문 알을 만났다. 야는 이름이 뭐예요? 색서방 고기다고. 아, 색서방은 살서방인가? 본서방. 본서방 안 죽어. 얘 눈가락 하나가 지금 한 15,000원이요. 그럼 본서에 새서방 주는 거야. 제일 예쁜 서방. 어. 왜 흔서방은 안 됩니까? 본서방은. 본서방은 저 별로 안 사랑한 게 안 주고. 듣는 본서방 섭섭쿠로. 잠자코 서대만 썬다. 그만큼 귀하다는 전라도 금풍새이. 그래, 이 동네에서는 최고지. 전라도에서는 이거 임금님 수라상에만 올라가지.
이 동네에서 최고인 거 요 또 있네. 여기 특이하게 여기 광양 지방에 막 콩죽을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맛있어. 어머니 전라도 분 아니십니까, 언니? 나도 전라도 분, 전라도여도 저짝으로 쓰는 이 죽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 광양이 이걸 먹더라고요. 광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여름 별미 따뜻한 콩죽. 숯을 넣어서 아 맛있겠다. 시원한 콩국수는 많이 봤어도 끓인 콩물에 도톰한 칼국수 면발. 아 하실한 게 콩죽집 건너편도 이열치열. 장안에 대장간이 있습니까? 야무진 매질의 주인은 장터 명인 박경종 씨. 불가의 싸움 앞에 수단은 금물이다. 어머니 손님도 매너 모두. 찜질방 맛먹는 열기 속에 탕탕탕탕 망치질이 살 잦아들면 아저씨 요거 저 미끌미끌 안 들어줘 팔아주시오. 저희 3대째 가방부터 1954년 오늘 시장 생기고부터 5월 대장장이 됐습니다. 단단하고 진득한 대장장이 손따라 잊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들. 이거는 5칼이야 형님. 그럼 어쩌라고 빨리 말해. 오케이. 아, 그럼 어머니는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예요? 예. 반양에 살았으니까 예전에부터 와서 샀죠? 신. 아니 그 오늘 비 온다고. 형 이 비싼 형 운동화. 아니 신발을 왜 가지가지로 사셨습니까? 아니 요거는 하려면 신을 사람이 따로 있고 저건 나 같은 거. 그래야 돼. 참 뭐 보셨어요? 응? 옷 사고 사세요. 신 사고 이제 가 기나 좀 사갈까네. 기? 기? 기가 뭔데요? 정 궁금하면 따라와봐야. 아, 개다! 광양 사투리로 기! 그 얼마 주라고 또 그냥 2,000원만 주고 가져갈라요? 2,000원. 예, 나도. 팔았어, 엄마. 어라? 인자 다 들어간 줄 알았는데 지각 센 고구마 쫄기다. 지금 심으면 안 늦어요. 아니 입지 숨구만이 뿌리 이만 크고 멋어. 좀 늦게 숨겨 딱 잘라 먹기 좋아. 자잘해. 이것도 딱 지금 먹기 좋아. 6월 본디콩, 일명 호랑이콩 해체 작업이 한창이다. 네. 아, 또 우리 콩 진짜 맛있는 콩인데 시골 소일이 나와갖고 손방정을 안 들어. 손방정을 떨면 거치지 뭐 주담을 하면 되지. 그 기름물 열에. 어우 잘한다, 어우 잘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마워, 고마워. 바다는 더 좋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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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 사고, 당근 사고, 오이 사고, 열무 사고. 네, 광양 5일장의 풍경들 잘 만나봤습니다. 전라도 장터에는 경상도에는 없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임금님 수라상에만 올랐다는 금풍생이부터 또 한여름 뜨끈하게 먹는 콩주까지 전라도로 여행을 가면 꼭 전통시장은 빼놓지 않고 들러봐야겠습니다.
네, 전국시대가 준비한 다음 소식은요. 맛있는 요리 레시피를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 말복이 다가오잖아요. 초복, 중복 때 이미 삼계탕 한 그릇씩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닭 요리를 배워볼까 합니다. 더위에 지친 우리 몸을 토닥토닥 보듬어줄 닭 요리.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산, 들, 바다로 제철의 맛과 향을 찾아 떠나는 황금젓가락. 신선한 럭골푸드가 황금젓가락을 만나면 색다른 요리로 싹 바뀝니다. 잠시 후를 기대해 주세요.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산세 접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금산군 남이면입니다. 인삼의 고장 금산 땅을 밟으니 무더운 날씨에도 기운이 나는 듯합니다. 푹 찌는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치는 요즘입니다. 올해도 복날이 왔는데요. 이럴수록 맛있고도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기운을 차려야 되는데요. 아, 여긴 것 같습니다. 소리가 들리네요. 멀지 않은 곳에서 힘차게 회치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와, 여기들인데요. 자, 오늘의 건강을 책임질 황금젓가락의 주인공 닭이요!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복날마다 닭 요리로 몸보심을 해왔는데요. Coming soon! 토닥토닥 기운을 돋워주는 닭 요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이제 바쁘시네요. 예. 닭들이 있어가지고 정신이 네네. 없어요. 아이고,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이 꽃꽂을 새참 주고 있었어요. 아, 밥 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 이제 아침 식사는 다 했고. 네. 예, 이제 간식으로. 간식으로? 네, 예, 이거 홍삼 추출한 나머지 그 부산물. 네. 홍삼 박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홍삼 박을 좀 사람 몸에도 좋은데, 이 닭에도 주면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 이걸 줬더니만은 뭐 보시다시피 너무 잘 먹어요, 닭들이. 아, 잘 먹네요. 예. 이 농장에서는 2천여 마리의 닭을 방사에 키우고 있는데요. 특히 홍삼에서 나온 찌꺼기를 모이로 주고 있습니다. 홍삼 먹은 닭이라서 그런지 병치레도 없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좋은 닭, 튼튼한 닭 먹고 예, 요즘 뭐 경기도 안 좋고 한데 더 우리 국민들 다 이렇게 힘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예. 이 건강한 닭 드시고 이 네. 울음찬 닭소리처럼 더 기운을 났으면 좋겠네요. 네네, 아, 그렇죠. 예예. 예. 울음소리뿐만이 아닙니다. 방사에서 키우는 만큼 달걀의 크기와 맛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 달걀을 모으면서 닭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야, 달걀이 좀 알이 큰데요? 다른 날보다는 좀 이렇게 큰 편이에요. 예, 이 닭들이 이렇게 또 스트레스를 안 받다 보니까 예, 또 이게 큰 날로서 또 보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 정창균 씨는 토종 닭을 키우며 유정란을 얻는 보람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또 삶은 달걀은 이마를 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마에 탁 쳐서 까먹는 유정란. 고소하면서도 탄력 있는 식감이 참 좋았습니다. 선생님은 이 달걀도 많이 드시고 닭도 많이 드시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또 시골에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이런 지인들 친구들 놀러 오면 뭐 또 인삼 또 뭐 이렇게 한 주먹씩 이렇게 넣고 또 뭐 환기에다가 뭐 또 대추 뭐 이렇게 뭐 가마솥에 푹 구는 거예요. 구워서 먹으면 뭐 그 다음 날 숙취도 없이 뭐 다 좋아하죠. 구워지니 백숙만큼 또 몸보신 하는데 좋은 게 없는데요. 자, 또 닭을 색다르게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아, 뭐가 있을까요? 삼복대회를 이기는 닭 요리는 과연?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냈습니까? 예. 네. 좀 더 색다른 닭 요리를 맛보기 위해 젊은 감각으로 요리하는 이분을 찾았습니다. 대통령 의전 요리 경력의 김동진 셰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유, 예, 잘 예. 지냈습니다. 예. 저 좀 마른 것 같지 않나요? 많이 아이셨네요. 보양 음식으로 또 닭 요리만한 게 없잖아요. 아유, 물론이죠. 닭은 뭐 옛부터 뭐 원기 회복에는 뭐 다른 거 없이 닭 요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황금 젓가락이 원하는 음식이 항상 색다른 것들, 또 맛있는 것들, 특별한 것들이거든요. 예. 오늘은 어떤 닭 요리인가요? 닭 한 마리를 가지고서 뼈까지 버림없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요리의 포인트는 서양 요리를 동양화, 한국화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 사랑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 오늘은 어떤 닭 요리가 탄생할지 기대해 주시죠. 만나봅니다. 미리리.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닭 한 마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요리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닭 껍질을 벗기고 기름을 제거해 손질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닭 가슴살로 냉채를 만드는데요. 얇게 점여 밑간을 한 뒤 인삼과 대추를 채 썰어서 준비하죠. 닭가슴살 위에 채 썬 인삼과 대추를 올려 랩에 한 번, 호일에 한 번 싸서 찌면 되는데요. 이때 뜨거운 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내줍니다. 이번엔 닭 껍질을 튀겨볼까요? 200도가 넘는 온도에서 바삭하게 튀겨내면 되는데 그 사이 닭가슴살이 다 익으면 얼음물에서 충분히 식힌 뒤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잘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양부추와 새싹채소를 곁들여 플레이팅을 하는데요. 여기에 새콤달콤한 블루베리 소스를 뿌려주면 금상첨화죠. 맨 위에 바삭한 껍질 튀김을 올려 마무리합니다. 예, 보통 냉채, 상계 냉채 같은 경우는 주의하실 점이 닭을 찜솥에 찐 다음에 충분히 식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닭 가슴살도 되게 퍽퍽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냉채의 의미가 없죠. 식혀주지 않는다. 이번엔 이스라엘식 닭볶음 요리입니다. 먼저 닭을 한번 삶아낸 뒤 다진 마늘, 양파, 화이트 와인, 소금, 치킨 스톡을 넣고 볶습니다. 여기에 토마토 소스와 고추장 약간, 파슬리 가루를 넣고 좀 더 볶아주는데요. 진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 닭 육수를 넣고 더 졸여줍니다. 마지막에 달걀 하나를 깨서 넣어 완성하는데요. 접시에 덜어 담은 뒤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주면 됩니다. 닭볶음탕을 연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닭볶음탕 같은 경우는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못 먹기 때문에 매워서 그 대신에 이제 토마토 소스를 넣습니다. 그거를 넣기 때문에 매운감도 없고 거기다가 또 피자 치즈를 넣기 때문에 다 맛있게 다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요리는 불린 쌀 대신 밥을 이용한 녹두 닭죽입니다. 닭 육수와 밥, 녹두를 믹서기에 넣고 간 다음 약불에서 계속 저어가며 끓이는 거죠. 그래서 담아 맨 위에 볶은 은행을 고명으로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그 녹두 같은 경우는 기력을 보호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그런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만들어봤고요. 녹두 닭죽 같은 경우는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드실 수 있게끔 막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퍽퍽한 닭 가슴살을 담백하고 상큼하게 즐기는 삼계 냉채, 그리고 토마토 소스로 졸여낸 이스라엘식 닭볶음 이네일 치킨입니다. 속을 편안하게 해줄 녹두 닭죽은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기운을 돋워주겠죠. 요리하는 것을 지켜보는 내내 침이 고여 혼났습니다. 예. 퓨전 요리라고 하셨는데 정말 네. 양식인 듯 양식 아닌 한식 같은 너. 오, 예. 양식이면 어떻고 또 한식이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전부 닭 요리고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요리라는 거. 보통 이제 닭 하면은 특히나 봉내 같은 경우에는 삼계탕을 주로 많이 연상을 시키시고 많이 드시는데 너무 많이 드시니까 저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궁금합니다. 이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되고요. 인삼, 대추, 영양부추는 닭과 최고의 음식 궁합을 보여주는데요. 냉채로 먹으면 시원하게 원기를 보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토마토 소스와 치즈로 맛을 낸 이네일 치킨과 속을 편안하게 해줄 녹두 닭죽을 먹으면 힘이 불끈 납니다. 오늘 지쳤던 제 몸과 마음을 이 닭 요리들이 토닥토닥 보듬어 주네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닭하고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을 선별을 한 다음에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색다르게 또 건강식으로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점점 더워지는 이 여름 닭 요리 드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부터 닭은 보양식품 중에서도 첫 손에 꼽았는데요. 스트레스 없이 정성들여 키운 달걀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토닥토닥 기운을 돋우는 닭 요리로 가족들의 건강을 챙겨보세요.
네, 홍삼을 먹은 닭이 있었네요. 어떻게 요리해서 먹어도 건강해질 것 같은데요. 백숙이 아닌 색다른 요리법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삼계 냉채, 이스라엘식 닭볶음, 녹두 닭죽까지 꼭 기억해 두셨다가요. 올 여름 새로운 닭 요리 또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원하고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차고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